안녕하세요. 오션드림스코어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마린보이 강사님 모시고 홍해 리브어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수중 세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린보이 강사님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들 한번 공개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또 포비 강사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저희 우리 먼저 마린보이 강사님께서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비 강사님 인사하실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패디 강사 마린보이 루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비 강사입니다. 아, 네. 패디라고 꼭 얘기를 하시죠. 패디 강사님. 어디 가나? 패디 강사님은 딱 써 있어요. 패디. 네. 이렇게. 네. 그 지난주에는 리버보드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가는 방법, 그다음에 네네. 뭐 이런 거를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그 이번 리버보드를 가실 때 네. 뭐 이번에 멤버들이 어떤 분들하고 또 그 저희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뭐 우리 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떤 분들이 같이 하셨나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게 일단은 세계 각국에서 네. 다양한 국적의 다이버들이 모이는 경우가 이번에 제가 홍해 리버보드 다녀온 경우였고, 아니면은 이제 국내에서 뭐 차터를 아예 우리 국내 한국 다이버들이 뭐 이렇게 한 대를 전세내듯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홍해에서 일단 저랑 제 친구 두 명이 한국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중국 보춘이라는 친구 한 명 있었고, 슬로베니아의 여자 밀리카라는 있었고, 미국에서 온 카림하고, 그리고 그 독일에서 온 알렉스 타냐 커플, 토마스 스테판 커플, 그리고 필릭스라네, 요렇게가 멤버였어요. 아, 여러 명 정도가. 우리 저 포비 강사님 리버보드 홍해 다녀와 보셨나요? 저 홍해는 아직 못 가보고 네. 한번 가봐야죠. 근데 네. 제일 궁금한 거는 네네. 저 이제 리버보드 그 다이빙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네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이빙 레벨이 그 같이 온 그 팀들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게 좀 궁금한 거. 왜냐면 네. 그 몰디브가 아니라 리버보드는 배 타고 항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포인트가 네. 엄청 많죠. 커요. 네. 많고, 그래서 수심 따라 다 이게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타는 멤버들이 역량이나 다이빙 레벨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선이란 게 있잖아요. 네. 어드밴스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대개 이제 50로그 정도 이상은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2개조 식으로 운영할 때가 많죠. 이제 이쪽은 이 8명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 4명은 이 가이드랑 같이 좀 더 안전한데 여기서 좀 다이빙을 하시면 좋겠다. 뭐 우리 포비 강사님 뭐 워싱머신도 다녀오신 분이라 뭐, 네. 저희도 그때 리버보드 갔을 때 그때 네. 저희 그 한국에서 아예 풀로 네. 해서 간 거예요. 강사님들하고 네네. 강사님들이 10명이니까 아 그러면 뭐 걱정하실 거 없죠. 팀으로 네. 이렇게 다 네. 걱정하실 네. 거 없죠. 뭐. 그래서 한국에서 오픈워터를 따실 분은 해외 가서 펀다이빙을 즐기실 네. 수 있는 레벨이 돼요. 근데 해외에서 오픈워터를 따고 오신 분들은 국내에서 즐기기가 조금 힘드세요. 일단은 들어가시면 깜짝 놀래거든요. 이걸 왜 하는지 네. 왜 하고 있는지 여기 아무것도 네네. 안 보이고 춥고 네. 근데 늘 국내마다 그렇진 않아요. 또 청문이 들어오면 또 베스트 컨디션이 될 그렇죠. 때도 있으니까 네. 오늘은 일단 수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영상 보면서 설명도 해주실 거라서 일단 포인트들을 쭉 있는데 뭐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방송에서 전부 다 내보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았고 제가 네네.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먼저 제가 포인트들 중에 재밌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포인트에 리틀 브라더, 뭐 빅 브라더 이렇게 있는데 예. 뭐 저는 혼자 생각에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 포비 강사님도 영어를 좀 하세요. 또 외국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얘기하는 큰 바위, 작은 바위 이렇게 똑같은 센터인 거 그런가요? 포인트 맵이 있을 텐데. 네네. 일단 그래서 브리핑, 한번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동생 먼저, 동생 먼저 한번 보면서 더 유명하죠. 네. 네.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 네.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일단 예, 포인트 맵이 여기 네. 이제 그 찍은 건데 네. 배에서 항상 이렇게 브리핑을 하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영어 울렁증 지난주에도 말씀 있었지만 네, 네, 네. 포인트 맵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수심이라든가 이동 경로 화살표가 있고 설명하는 거 저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요렇게 이제 리틀 브라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종의 대륙궁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땅이 네. 육지가 네. 있고 네. 거기에 물속에 잠겨 있는 근처에 전부 다 생물체들도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잠깐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 포인트로 들어가서 이쪽에 대륙궁 산호 군락 같은 데를 잠깐 갔다가 요렇게 노란 줄 따라서 가서 여기서 출소할 거야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아. 화살표가 이제 커런트 조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 아. 그렇게 안내를 다 해줘요. 그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요렇게 가이드 따라서 진행이 되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해외 투어를 가면은 네. 영어 저도 몰라요. 네. 잘 하시잖아요.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영어 그 외국에서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네. 같이 가잖아요. 네. 그 현지 애들이 그분 영어는 못 알아들어요. 네. 제 영어는 알아들어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다이빙을 하다 보면 걱정을 하시는데 네.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영어 진짜 네. 못하는데 네. 네. 이 다이빙을 다니다 보면은 쓰는 용어가 따로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몇 번 들으면 이게 귀가 네. 틀려서 어. 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네. 뭐 절대 안 된다는 것만 안 하시면 되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볼 건데 저는 참 편집하면서 좀 네. 전에 나온 이 형 네. 이 형 좀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아. 네, 좀 이렇게 반바지 입고 네, 뒤에서 네. 자꾸 다리를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거의 낭떠러지처럼 뚝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 아래로 가면은 바닥 수심은 뭐 어느 정도 70m. 예, 예. 어. 이게 저기 미터로 돼. 네네 미터 예, 미터로 네. 설명을 했고 어떤 포인트는 네. 이제 리프가 750m 수심이 있을 때 저희한테도 미리 경고를 하더라고요. 수심 조절 잘해야 된다. 오래 붙어라. 네. 아,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가 충분히 안전을 보장하면서 저희가 같이 하고 네. 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네. 이때는 들어가신 시간대가 어느 정도였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두워가지고 여기 아마 아침 첫 다이빙으로 아, 들어갔을 거예요. 네. 혹시 이게 촬영하는 이게 또 기종도 중요하니까 고프로 네네. 아니 고프로도 텐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는 고프로 7인가 뭐 혹시 네. 레드 필터는 끼셨나요? 안 낀 거. 거예요. 안 낀 걸로. 네. 영상에 딱 레드 필터 안 끼신 네. 거예요. 꼈으면 이거보다 좀 더 네. 낫을 텐데. 그 저 형이 자꾸 저렇게 네. 다리 사이가 자꾸 보여가지고 네. 제가 조금 이게. 네. 근데 이분이 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뭔가를 경고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셨는데 네. 어떤 네. 상황이셨나요? 잠깐 월적으로 붙으라고. 아. 월적으로 붙어라. 이제 조류 때문에 네네, 이제 네네.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나오네. 네. 네,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뒷모습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 바지가 이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네. 들릴까봐 이제 계속 걱정을 봤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는 저희 그 코끼리 바위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울릉도. 네. 아니, 물론. 아, 그렇죠. 아, 같은 네. 리프의 네. 월이니까 떨어지니까. 월다이빙 네. 거의 비슷비슷한 네. 그렇죠. 네. 뭐가 있나 이제 네. 물론 유일이 저기 여기 보시면 네. 네. 지금 바닥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굉장히 깊다. 네. 네. 좀 아찔하죠. 포기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아요. 아, 그걸 또 이제 다이빙 하면서 그 얘기를 뭐 강사님 이제 강사 활동을 하시니까 네네. 그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네. 수심을 지키는 건데 초보자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대부분 뭐 리딩을 하고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바닥을 꼭 찍으려고 해요. 평소를 보고 수심에 멈춰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완전 리프는 월다이빙은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네. 몇 미터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근데 계속 밑으로만 들어가면 네. 인솔하는 강사님 주워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저도 몇 분 갈 뻔해서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동해 쪽에서. 그거는 좀 초보자들은 네. 항상 컴퓨터를 보시고 아니 네. 수신계를 보고 수심을 딱 정확히 지켜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들이 보니까 네네. 제가 사실 기대했던 건 큰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 대물 보는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상어라든가 네. 대물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수심하고도 영향이 있고 저희가 갔을 때는 만나지를 못했거나 멀리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지만 영상에는 못 담긴 거죠. 근데 아마 돌고래는 모닝 다이빙 때 제 눈앞으로 지나간 걸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고 못 보고의 차이도 있지만 네. 저희들이 봤지만 못 찍고 찍고의 또 차이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는 비싼 거 같아요. 네. 이만한 거 딱 고프로 하나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비싼 그 메고 대결을 이렇게 되네. 지금 아 저기도 네. 없으신 거 같은데 비디오 랜턴도 네네 분명히 하셔야 되겠네. 나나이 네, 그래서 네. 나나이 비디오 네. 네. 지난주에 말씀 올렸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화질에 또 네. 대물 나오는 영상이 많아서 꼭 영상적인 측면으로 제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촬영을 전문으로 하시는 강사님은 네네. 아니시니까 네.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서 뭐 찍어주고 하면 그때 수소 가고 뭐 이런 네. 분들 많거든요. 네. 이게 강사님들 어차피 보면 자기 영업 노하우 그거고 또 이제 찍히는 걸 더 좋아하세요. 네네. 그 지금 여기 수심대는 네네. 몇 미터 정도에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네. 25, 30 정도 사이. 네. 이 아. 가끔 보시면 위를 보면 네. 수면이 그렇게 뭐 멀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정도 빛이 들어오는 걸 보면 네.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뭐 볼 게 없잖아요. 깜깜하니까. 네. 아, 예, 예. 제가 요일을 또 넣었는데. 네. 어, 저기네요. 트리거피쉬. 네. 아니에요? 아니, 아니네. 나폴레온 같은데. 네. 나폴레온 같은데 예, 나폴레온 튀어나온 게 좀 예, 근데 그렇네요. 네네. 저는 혼자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우리 포교 선생님 어록 중에 되게 뭐 중요한 거 있죠. 그 왜 진짜 진심인 거. 센 애들은 아, 혼자 다닌다. 센 애들은 절대 같이 몰려다닙니다. 혼자 다니고 건드려도 안 도망간다고. 나폴레옹은 저도 좋아하는데 착해요. 성격 자체가 사람도 잘 따르고. 근데 입을 이렇게 쫙 빼는 거 보면은 깜짝 놀래요. 되게 괴물같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어... 제가 옛날에 한번 계란을 네. 한번 주었어요. 아, 진짜. 맨날 가면 포인트에 있는 애가 있잖아요. 네네. 쟤는 맨날 있으니까. 그 유놈이 이게 성격 포악한 놈. 어, 딱 봐도 얘가 쎄 보이잖아. 아. 마스크 깨지고 그래요. 네. 제 산란기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 제 건드리면 안 되는 애. 산란기 때 자기 집을 지키는 그 모성애가 아니라고. 네네. 다이버들 깔짝깔짝거리면은 와서 공격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리틀 브라더 예, 네. 여기 지금 소개해 주는데 여기 좀 특징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네. 리틀 브라더, 빅 브라더 중에서 리틀 브라더가 훨씬 더 좋은 네. 포인트로 유명하고 네. 여기를 내려가면 이제 주로 저희들이 기대했던 건 이제 상어 무리를 좀 네.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조류 그 지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심을 좀 더 타야 되는데 네. 그게 좀 그때는 운대가 안 맞아서 멀리서만 봤어요. 멀리서만 아 저기 상어가 몇 마리가 돌아다니는구나 정도. 그 정도. 환도 상어 하고 몇 마리 화이트 팁 샤크가 저기 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가이드가 안내할 때 보는 정도였고 고프로는 담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네. 여기 포인트에 가면 상어를 볼 수 있게 네, 주로 이제 그걸 이제, 기대하고 네. 나머지 지금 포비 강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흔하게 이제 동네 강아지처럼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저희들은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로그북 쓰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아, 그 정도로. 네. 네. 그럼 다양한 이제 오종. 네. 다양한 오종을 리버보드 보면 이렇게 어류 도감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서로 짚어가면서 네. 얘기 나눈 거죠. 아까 본 게 이거냐. 혹시 어류 도감 책을 사셨나요? 아니 보시는 게 있어요 따로? 따로 보는 건 없고.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저도 네네. 좀 주세요. 보면 아니 다이빙이나 가세요. 그거는 물심에 본 걸 자기가 찾아야지. 알겠습니다. 네. 보고 찾고. 네. 네.